오늘은 민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세그리게이션이 이제 서로 세그리게이션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 세그리게이션이란 말을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세그리게이션은 아주 좋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리게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원래는 세그리게이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 많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그리게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으로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2년에 린다 브라운이라는 흑인 여학생의 부모가 그의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백인 학교에 자기 딸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백인만을 받고 흑인은 받아주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세그리게이션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Thurgood Marshall이라고 하는 흑인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흑인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이 소송 사건을 맡았는데, 이 소송 사건은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의 그 대법원 판결은 그 세그리게이션에 대해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separate but equal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대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Segregation but equal. 그것은 뭐냐고 할지면, 백인과 흑인을 separation, 분리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분리는 하되 꼭 같은 equal, 꼭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흑인 학교는 좀 그 시설을 좀 잘못하고 선생들 질도 좀 낮고, 백인 학교는 시설도 좋고 선생들 질도 높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가 꼭 같은 시설과 꼭 같은 수준의 교사들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분리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의 대부분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린다 브라운 사건에서는 이 세퍼레이션 앤드 이퀄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 분리하는 것을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앤드 이퀄의 원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원리는 뭐냐 할 때면, 세퍼레이션은 결코 이퀄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같다고 해도 분리를 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동등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리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라, 그렇게 해서 세퍼레이션 자체는 그것은 이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리가 바뀌어 졌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주도한 집회에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마틴 루터 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연설에서 흑인과 백인 모든 인종이 다 동등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인종이 다 화합해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돕던 존 F. 케네디가 암살되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는데, 케네디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인종차별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케네디는 영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아이리시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리시가 영국 본토 사람 브리티시에게 얼마나 관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브리티시는 아이리시를 아주 멸시를 하고 이제 에, 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더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이제 케네디를 암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인 린던 잔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잔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라고 하는 법률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슨이 민권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Great Society라고 하는 표를 세워놓고
이제 민군운동을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1968년 4월 4일날 말틴 루터 킹 주니어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흑인 민권운동자들을 이렇게 암살을 해들어간 것입니다. 케네디도 죽고 킹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아메리칸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스페니쉬라고 하는 남미 사람들,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스페니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스페니쉬들이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많이 살고 많은 스페니쉬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종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기부터 이 스페니쉬들의 인구가 미국 내에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영주하는 스페니쉬뿐만 아니라 시즈널 워커,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에 갈 것 같으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여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농사일을 돕고 돈을 벌어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고 또 여름철이 되면 또 와서 일을 돕고 하는 이러한 시즈널 파머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2년에 유나이티드 팜 워커스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196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중미 중부 미국 남부 미국에서 미국으로 중부 미주 남부 미주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을 영어 하는 학교에 공립 학교에 넣어 가지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은 이중 언어로 스페니쉬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언어 교육은 스페니쉬 정치가들이 주로 주동을 했고 사실은 스페니쉬 부모들은 이중언어 교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잘해야 잘 살 수 있지, 스페니쉬를 우리는 남미 사람이라 중남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스페니쉬를 사용하면 그 아이들 장래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해서 부모들은 사실 이중언어 교육을 반대를 했지만은 스페니쉬 정치가들이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페니쉬 부모들이 정면으로 나서서 이중언어 교육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스페니쉬 부모들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에 이중 언어 교육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중 언어 교육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스페니시들이 빨리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에 적응이 돼야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해서 이중 언어 교육은 결국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것도 하나의 민권 운동으로서 이제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950년대에 정부 정책으로서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레저베이션을 떠나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운동이 생겼습니다. 또 정부 시책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그 우리가 보통 말한 아메리칸 인디언스, 아메리칸 인디언 그 미국 아주 그 토종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인데 정부 정책으로서 미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레서베이션이라고 해서 특수 지역의 지역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 수 있는 특수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들 자기들의 전통적인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전통적인 음식도 해먹고 전통적인 문화도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레서베이션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나와서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레서베이션을 그냥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민권 운동하고 관계가 되어서 1968년에는 The Indian Civil Rights Act of 1968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족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레서베이션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치권을 행해서 자기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옛날부터 아메리칸 인디언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권리를 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권리가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돕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서 그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그 레서베이션에서 특별히 아메리칸 인디언 정치가들이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동족들을 동족들에게 권면을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레서베이션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메리칸 인디안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데, 사실상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서도 개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미국 문화에 적응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서 백인들과 경쟁해서 나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자 문제입니다. 여권 문제. 사실 미국도 오랫동안 여자들은 민권이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살림 살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 하는 그것이 여자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자들에게도 이제 민권 운동이 생겼습니다. 1963년에 Equal Pay Act of 1963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Equal Pay Act of 1963. 이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직장에서든지 보면은 꼭 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는 봉급을 많이 주고 여자는 적게 줍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자는 봉급을 많이 주고 여자는 봉급을 적게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꼭 같은 일을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봉급을 꼭 같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법률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것을 실시를 하지 않으면은 수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964년에 Civil Rights Act of 1964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적 차별 대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Civil Rights Act 자체가 여권 여자의 권한 문제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총망라한 법률인데, 이 안에서도 그 여자들의 권리를 여자들이 이렇게 주어야 할 정당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966년에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이라고 하는 법률이 법률이 아니고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NOW라고 합니다. National N자 따고 Organization O자 따고 그 다음에 Women W자고 해서 NOW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서 성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qual Rights Amendment, 헌법 자체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헌법 자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필리스 슐레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주도하는 그 반대파에서는 남녀 동권을 반대합니다. 왜냐고 그랬더면 남녀 동권이 되면은 남녀 동권이 될 것이면 가정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반대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Equal Rights Amendment 헌법에 이 조문을 넣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은 이것이 각 주에 내려가서 각 주에서 그 찬성하는 주가 몇 주 이상이 돼야 정식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헌법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모든 인종의 문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기금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들은 자기의 문화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권리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제 그 제너럴 파브릭 공공단체에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그 경비를 이제 보충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LGBT 운동이 권리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LGBT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는 L자는 레스비안, 레스비안은 여자, 여성, 여성, 여자,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레스비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라고 한 그 다음에 지자는 게인데 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남창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한국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 비자는 그 다음에 비자는 뭐냐 하면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는 바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말 아닙니까? 바이시클 동태가 둘 있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 바이는 둘이라는 말인데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둘 다 그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도 성행위를 하고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남자와도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도 성행위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T자인데 T자는 뭐냐고 할 때면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뭐냐고 할 때면 요사이는 이술이 발달되어서 그 생식기를 수술을 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를 수술을 해서 여자로 만들고 또 여자의 생식기를 수술을 해서 남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LGBT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한국에서도 이 남창은 아주 그 천대를 받고
이제 자기가 남창이라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게이도 있고 레스비안도 있고 바이섹슈얼도 있었지만은 다 발표를 안 합니다. 숨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은 밖으로 공연하게 나서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때문에 자기들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서 꼭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민권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은 소송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이 사람들 단체에서 또 법적인 그 로비를 많이 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큰 회사에서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발표를 하고 그렇게 취직을 잘 하고 그대로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큰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 대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 개인 기업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가령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자기는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정신적으로도 여자고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생식기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기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바꾸고 또 옷도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직장에 가서도 여자 행세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만 잘하면은 큰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종차별을 하면은 회사 경영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9년에는 7만 5천 명의 LGBT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민권을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다른 것은 1990년에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은 불구자입니다. 불구자를 차별 대우를 하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Americans with Disability, 불구자인 미국 사람에 관한 법률인데, 불구자를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이 법은 그 상당히 애매한
법률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법률인데 이것은 실행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실행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구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파킹랏에 이제 불구자가 세우는 파킹랏 장소를 따로 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좀 편리하도록 파킹랏을 지정해 주는 그것도 이 법의 한 측면인데 이러한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도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는 조금 높고 차도는 낮은데 거기에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휠체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서서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도 이 법률의 일부인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사무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불구자 아닌 사람과 꼭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이 법률이 실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실행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이제 리무진을 사용을 하는데 그 리무진 운전수가 불구자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운전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결혼식은 그 럭셔리 그 호화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리무진 운전수도 탁시도를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불구자가 리무진 운전수로 나타나면 그렇게 보기가 호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리무진 운전수가 불구자 운전수를 사용할 수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률이 실행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카운슬러 상담역 직원을 말합시다. 상담역 직원은 무슨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상담하러 온 사람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담해 주는 사람은 이제 불구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소경이라고 한다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담할 때 좀 지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경이기 때문에 책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점자로 읽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책이 다 점자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상담에 대한 새로운 이론 같은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담역이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소경도 삼랑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중퇴한 사람이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는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률에 의하면은 그 사람도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는 최소한도 대학을 졸업했고 preferably 더 좋게는 PhD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이 법률에 반대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반대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 배우를 아주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자기도 영화 배우가 되어서 아주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 아주 미남자 남자 주인공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법률상으로는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그렇게 흑백이 분명하게 가려지지가 않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률이 실행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대단히 좋은 법률인데 이 법률은 철저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에서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면까지도 발전이 되었던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인권운동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